영체체험담 조연옥님 사연입니다.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힘들어하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헤라TV를 처음 접하고 이거다 하는 마음에 매일매일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헤라님의 유튜브를 보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헤라TV에서 다른 분들이 느끼는 몸 체험과 아픔을 듣고 나도 느끼고 싶다, 영체를 받고 싶다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헤라TV를 1년 동안 실시간 방송을 보던 중 내 몸에 미세하게 느껴지는 아픔과 눈물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헤라님이 제가 올린 사연을 읽어주시면 심장이 멎을 듯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경매로 받은 헤라님의 스카프를 잠잘 때까지 목에 두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걱정스런 얼굴로 변을 보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길래 남편의 몸 반응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저도 발이 아파서 운동화 밖에 신을 수 없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게 뭐지? 운동화가 너무 많이 헐렁하네. 발가락 쪽이 없는 듯이 너무 가벼워서 감사합니다를 수도 없이 되뇌이며 출근을 했어요. 내게도 보이는 헤라님의 오라와 남편이 요즘 내가 미쳤나봐. 당신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합니다. 달라진 것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부장적이던 남편이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내 몸에서 영체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헤라 엄마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을지요. 엄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고통이 아픔임을 기꺼이 느끼면서 한 발 한 발 엄마께 다가가겠습니다.